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요 또 신기한 동물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동물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 거 알죠? 예, 제가 동물 좋아하고 또 그래서.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있네요. 이런 웅덩이에 웬 잉어? 이 수수께끼 범인은 총둥어리였다. 라는 게 무슨 얘기야? 라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2018년 여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탄천에서 어미 총둥어리가 새끼들 이끌고 물산이 센 수중보를 기어오른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게 어미란 얘기인가?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림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도 새끼 같은데 그죠? 저쪽에 있나? 저쪽 위 저쪽에 안 보이는데 지금 저쪽에 안 보이는데 총둥어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자, 이거 볼까요, 한번? 물길이 끊기고 인적이 드문 웅덩이와 호수에도 물고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렇죠. 인적이 드문 웅덩이에 무슨, 조그만, 붕어가 들어있다든지 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할머니께서 옛날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가장 유력하고 널리 알려진 설명은 물고기의 수정란이 새의 깃털이나 발에 묻어서 옮긴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입증할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거 유력한데 진짜 물고기의 그 알이 그죠 묻어서 간다. 근데 한번 볼까요? 그런데 최근 물새의 배설물을 통해서 물고기 알이 퍼졌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유력한 가설로 떠오르고 있대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수정란이 나온다는 얘기인가? 헝가리 다뉴브 연구소와 헝가리 농업기술 연구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했는데 대표적 외래 중인 잉어와 기벨리오 붕어 수정란 약 500개를 총둥어리 암컷과 수컷 각 4마리한테 먹여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총둥어리 배설물에서 온전한 잉어 수정란 8개 기벨리오 붕어 수정 10개를 회수했다. 그러니까 최소화되지 않은 거 이런 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8,000개 수정란 중에서 약 0.2%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래서 물고기 알이 배설물로 나오기까지는 대부분 1시간 정도 걸렸지만 최대 6시간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여러분 이제 새는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항상 체중을 이렇게 적게 하는 쪽으로 진화했잖아요. 그래서 배설물이 소화관 같은 거 제대로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빨리 배설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부화한 게 있었나 보죠. 이렇게. 와, 신기하다. 야, 이렇게 부화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죠? 총 18개 수정란 중에서 12개에서 생존한 배아가 발견됐고요. 그 중에 3마리만 부화에 성공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많은 총둥어리가 떼를 찧어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뭐 몇 마리가 배설해가지고, 그쵸?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 씨앗은 새의 배설물을 통해서 옮겨질 수 있지만 부드러운 물고기 알이 새의 내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죠? 그래서 극히 낮은 생존율을 보였지만 그래도 생존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가 일반적인 물고기가 물새에 의해서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야, 재밌다. 진짜 생태계 오묘하다. 그죠? 잉어의 경우는 한 번에 최대 150만 개의 알을 산란하고 기벨리오 붕어도 40만 개의 알을 낳는다. 그래서 그거 많이 먹고 섭취하면 청둥어리 세계적으로 수천만 마리가 있으며 시간당 60km를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알을 최대 360km까지 옮길 수 있다. 왜냐하면 6시간 동안 그죠? 6시간 동안 소화 안 되고 그죠? 계속 가면은 360km까지 퍼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확률의 문제고 그죠? 한 마리씩 봤을 때는 확률이 극히 적은 것 같지만 이게 또 수천만 마리라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의 수정란이 물새의 배설물에서 부화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그래도 물고기가 낳는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철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확률로 보면은 그게 급격히 커진다는 이야기죠. 아주 재미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재미있는 정보였습니다.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